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이제 점점 그 지역인재 구급이라고 하죠. 이 지역인재 구급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조금씩 많아지고는 있어요. 저도 뭐 과외나 학원에도 이제 지역인재 구급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지역인재 구급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해설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해서 이 앞전 것도 계속해서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지역 인재 구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해설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 난이도 체크하는 데는 기출만 한게 없거든요. 어쨌든 2018년도부터 지역 인재 구급도 문제 형식을 약간 바꾸면서 성인 구급 형태랑 조금 비슷하게 가고는 있는데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성인 한국사, 성인 공무원 구급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2021년도죠. 작년 지역 인재 구급 문제 해설 한번 해 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까지 해서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1년도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가에 등장하는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쭉 보다면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 지배층의 무덤이라는 포인트가 등장을 하죠. 자, 지배층의 무덤이라는 건 지배층이 등장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는 청동기 시대 이윤을 볼수 있는데, 그러면은 청동기 철기 다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철기 시대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농경 목축은 신석기, 뗀 섞기는 구석기, 빗살 무늬 토기는 신석기. 그래서 정답은 3번. 계급 분화가 발생했던 청동기 시대. 3번이 정답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지배층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계급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푸셔도 되는 문제고,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 국가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고구려의 옛 땅에 있다. 그러면 이미 고구려는 멸망했다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백성에는 말가림이 많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백성이 말가림이 많고 고구려 옛 사람들이 지배층으로 있었던 나라. 그게 바로 발해죠, 발해.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오경 15부 62주. 이거는 이제 또 발해 선왕, 10대 선왕의 업적이기도 하니까 왕까지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신라 백제인데 독서 3품과 신라 원성왕에 해당이 돼요. 당왕성을 설치한 거는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신라 진흥왕이 됩니다. 22단 백제 무령왕입니다. 또 이제 뭐 백제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지만 한성 시기, 웅진 시기, 사비 시기의 왕들을 구분하는 거 항상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22담론 설치했던 무령왕은 웅진 시기의 백제 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왕에 대해서 이제 고르는 건데 딱 신돈이 등장하죠. 자, 신돈 등장하면 여기서 끊으면 되죠.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 도감을 세웠던 왕, 바로 고려시대 공민왕이죠. 공민왕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한다면 원나라의 원간석기를 깨부셨던 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한번 보면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거는 충렬 왕 때, 즉 원간석기 때 안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처음 성리학이 소개되어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3번은 충렬왕 때가 되겠고, 1번, 2번, 4번이 전부 다 공민왕인데, 2번과 관련돼서는 성균관은 어떤 식으로 개편했냐면, 순수 유학기관으로 바꾸죠. 즉,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죠. 국자감이라는 게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는데, 이게 점차 고려 말기로 갈수록 이름이 성균관으로 바뀌고 그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뀐 것을 공민왕이 아예 기술학부를 성균관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순수 유학 기간으로만 남겨놓고 이 순수 유학 기간이 된 성균관이 조선시대 성균관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색이라는 인물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색 임명하고 순수 유학 기간으로 개편하였다. 이 정도.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들에 대한 활동으로 옳지 역시 아는 거 찾는 건데 이들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유교 이상 정치를 펼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취지해 나갔다. 그러나 급진적인 정치의 부담을 느껴 중종에 의한 결국 제거되었다. 자, 급진적인 거라는 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걸볼 수가 있고, 이 중종이라는 왕은 조선 전기 때 왕이잖아요. 조선 전기 때는 이두 가지 파가 있죠. 훈구파와 사림파. 훈구파는 어떻게 보면은 조선을 건국했던 급진 개혁파죠. 정도전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계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사림파는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그 온건계파, 정몽주 쪽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종 때부터 정치 일선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세력들인데요. 자, 이들을 우리가 사림파라고 부르죠. 중종 때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들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조광조라는 인물도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자, 위훈사제 일단 조광조가 한게 맞고요. 소격서 폐지도 조광조가 맞죠. 소격서라는 거 자체가 그 도교 의식을 행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광조 같은 분들은 굉장히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사림파 자체가 그래요. 사림파 자체가 굉장히 성리학을 강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고요. 자, 그리고 옳지 않는 거니까, 아,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1, 2, 3번은 전부 다 맞는 얘기예요. 향약도 왜 그러냐면 그 조광조라는, 중종 때 조광조라는 방금 얘기했던 그분이 여씨 향약을 도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태계 이황의 예안향약, 율곡 이의 해주향약 등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사림파들은 향촌 자치를 주장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의 그 중앙 집권적인 패권 정치가 아니라 향촌 자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향약이 뭔가요? 향촌 자치 규약이죠. 그러니까 향약은 사림파와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 4번, 국조오리회를 편찬하여 유교오리회를 정비하였다. 이거는 어때 보면 국조오리회라는 것 자체가 조선 전반부터 있었던 국가의 의례 행사 같은 것들을 그림과 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훈구파 세력들이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가까운 그 해설이 됩니다. 4번은 훈구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종 때 일어나고, 이게 지금 4번이 성종이라는 왕때 일어난 성종 때 편찬된 책이에요. 그렇게만 보셔도 왕으로도 구분이 된다. 국조원회는 성종 때 편찬된 책이니까 그렇게 구분하셔도 충분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5번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거인데, 자, 일단 조선 후기죠. 그럼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면 되겠죠. 자, 조선 후기에 대해서 옳은 거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동족마을. 자, 우리가 아는 그 안동, 김씨, 집성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선 후기에 생겨나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조선 전기에는 그 신분제가 탄탄합니다. 근데 조선 후기 가면 부자가 된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양반의 족보를 사면서, 또는 이제 합법적인 납속책 같은 걸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신분 상승이 되면서 양반들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그들 있죠. 그 조선 전반부터 있었던 대대로 양반 가문을 이어왔던 사람들은 그들을, 즉 분홍층이나 북방층들은 가짜 양반으로 취급을 하게 되죠. 가짜 양반으로 취급하면서 그들과 특권을 나누기 위해서,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모여 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진짜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동족마을이 형성되게 되고, 여러 가지 동약이라든가 양반들끼리만 했던 것도 마을 단위로 좁혀서 실시를 하면서 본인들은 우리가 진짜고 저들은 가짜다라는 식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조선 후기의 그 향촌 사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으로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은 1번, 뭐,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제사 지냈다. 즉, 아들과 딸이 누구도 중요하지 않았던 걸 얘기하는 거죠.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의 모습이고요. 재산도 아들, 딸에게 고르게 분배한 것도 고려와 조선 전기까지의 모습. 4번,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고 살았던 거, 이것도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였다는 표현 자체만 봐도 아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2번은 자연스럽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아들을 중요시했다는 건 남자를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제가 강력해졌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조선 후기에는 이런 그 대표적인 혼인 형태가 친형제라는 게 등장한 게 됩니다. 친형제. 친형제라는 게 등장을 해요. 친형제. 이 친형제라는 건 뭐냐면 결혼도 남편 집에서 하고 남자 집에서 사는 걸 친형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4번에 해당되는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하고 신부집에서 사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바로 그 솔서혼 혹은 남귀여가혼 혹은 서류부가혼 등을 얘기하죠. 이런 형태는 고려시대에 등장을 했었던 거고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모습이라고 이것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서혼, 남귀여가혼, 서류부가혼 형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밑줄친 왕은 누구냐 봤더니 쌍기가 등장하죠. 그러면 바로 왕은 공민왕이 되죠. 쌍기를 등용해서 과거제 실시했던 공민왕. 쌍기와 과거제가 연결되니까 1번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될 수가 없겠죠.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국자감을 설치한 건 고려 성종의 일입니다. 성종. 이것도 이런 의미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려 성종 때 최승로라는 인물이 시무 28조를 제안한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유교 정치를 굉장히 강조하죠. 최승로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유교 정치를 강조하다 보면 유교를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유교를 가르치던 국자감이 설치가 됩니다. 성종 때 만들어진 국자감에는 유학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학 교육만 가르치던 그런 학교도 처음에 국자감을 성종 때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흐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국자감은 성종 때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셔도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흐름을 밑바탕에 깔아 놓으면은 외우는데 큰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속어법이나 이 흐름으로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1번, 3번, 4번 전부 다 광종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고요. 자, 뭐 이제 몇번 문제, 몇번 선지가 조금 더 궁금해요라고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조금 간단하게 해설을 하더라도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 질문 사항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자, 7번 문제를 할게요. 서양의 사설. 자, 사설이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봤더니 뒤에 윤중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일명 진산에서 났던 진산 사건. 즉, 윤지충이라는 인물은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천주교 혹은 기독교 신자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천주교나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그래서 이 윤지충이라는 인물도 천주교를 받아들이다 보니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어머니의 위패를 불태우고 막 이래요. 근데 당시 성리학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고, 결국에 윤지충이란 인물은 처형을 당해요. 이게 신해박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의 천주교 박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조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양의 사설은 천주교예요. 또 이제 천주교라는 거는 처음에 서양의 학문이라는 의미로 들어왔다가
남인 계열의 인사들, 대표적으로 정약용 형제 같은 분들이 신앙으로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서양의 사설은 천주교가 되고요. 그러면 일단 정답은 방금 얘기한 대로 2번이죠.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거는 개항기 때 성리학이 최고다라고 주장했던 위정척사파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도참사상이라고 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새로운 현이나 진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해줄 것이다. 뭐 이런 도참사상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의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걸 주장했던 동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문제 8 넘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 자, 최후가 처음에 순찰을 위해서, 순찰했더니 포악한 짓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최후가 치안을 위해서 설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후가 설치한 건 여기 중에 하나밖에 없죠. 바로 삼별초가 됩니다. 자, 여기 1번부터 보면은 도방은 무신집권자에서 최초로 설치한 건 경대승이라는 3대 집권자가 처음 설치하고, 나중에 최충원이 이걸 강화시키죠. 그리고 중추원 같은 경우는 고려 안에서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맡았고, 중추원의 이품직이었던 추밀이 군사기밀을 맡았고, 삼품직이었던 승선이 왕명출납을 맡았던 그런 정치기구 중에 하나가 중추원이고요. 3번에 있는 별무반은 윤관이란 인물이 건의해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이 별무반이란 군대를 통해서 나중에 동북구성이라는 지역을 획득하기도 했던 그런 것과 관련된 부대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 주시면 되고,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의 오소경. 자, 오소경과 관련돼서 현재 지역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일단 요거 볼게요. 옳게 짝지은 거니까 옳게,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거는 암기팁이 조금 있는데, 원주가 어디 있죠? 강원도에 있죠. 강원도가 북부 지방이잖아요. 북부 지방에 있는 원주. 그래서 북원경이 원주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이건 좋고요. 자,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중원과 충주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예전에 장소왕이 자신의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던 비석이 충주 고구려비가 있죠. 그 충주 고구려비의 원래 명칭이 중원 고구려비예요. 그러면 중원은 충주를 뜻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 중원이라 그랬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한반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중심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원이란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즉 중원 고구려비는 충주 고구려비, 연결하면 중원은 충주가 되고 서원이 청주입니다. 청주에서는 청주 흥덕사, 직지심체 요절 같은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남원은 현재 오수경 중에 남원경도 있어요. 남원경은 현재의 남원. 구분해 주시면 되고, 이 4번의 금관도 어떻게 외워 주시면 되냐면, 금관가야가 있던 데가 어디죠? 김해죠. 김해 금관가야. 금관경은 김해가 됩니다. 금관가야가 있던 곳을 금관경으로 삼은 거기 때문에 김해예요. 김해. 이런 식으로 해서 금관경은 김해, 남원경은 현재 남원. 요거 바꿔주시고, 북원경은 원주. 해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의 순서를 마친다고 되어져 있는데,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요건 아실 순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힌트를 잡아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임진왜란 외울 때 한진, 평행, 실직명, 이렇게 외워요. 자, 한진, 평행은 한산도 대첩, 1차 진주, 평양성 탈환, 행주 대첩이 되고, 실직명은 칠천량, 직산전투, 명량해전. 마지막에는 도망가는 일본군을 향해서 우리 갈게 하니까 이순신이 노! 너네 어디가? 노! 안 되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박살냈던 노량해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만 딱 봐도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일단 가나다가 한 번에 맞춰지죠.
한진평행 칠진명로. 자, 한행도. 그러면 라, 나, 가가 순서가 잡혀요. 자, 근데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순서를 잡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앞쪽에 이제 이 한진평행 전에 있었던 전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써드리면 부산진, 동래성, 풍주 탕금대, 풍주전투 등이 있는데 전부 다 집니다. 그 한진평행이라는 걸 따서 한진평행 전투 이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했던 전투 빼고는 전부 다 져요. 그러면서 한진평행으로 우리가 전세 역전해서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강화협상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점점 안될것 같으니까 강화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강화가 결렬되고 재침략했더니 칠진명로는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일본이 재침략해왔던 정유재란에 대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진평행 칠진명 사이에 강화가 들어가고 부산진 동래성 전투는 한진평행 전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진왜란 그 흐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져요. 조선 후기 5군영 중에. 그럼 이거는 어디냐라고 하는데 바로 강화 시기에 있었던 이 훈련도감이 강화 시기에 만들어져요. 강화라는 건 협상을 하는 건데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막 힘들게 전투하고 있고 계속 전쟁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 수 있나요? 없겠죠. 일본이 협상을 요구하면서 전투가 잠깐 쉬고 있었을 때 재정비해서 군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전투가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도감은 강화 기간에 전투가 쉬고 있을 때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 수 있었다라는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만 기억을 해도 임진왜란의 흐름 문제는 무조건 맞힐 수 있습니다. 한진평행, 칠진명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부가되는 설명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걸 토대로 이제 보면은 동래 전투가 가장 먼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다가 가장 먼저 오고 그다음에 달아 나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해 주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에 대한 설명. 여기 보면은 안창호 양기탕이 공화정에 받던 건세 목포에서 가를 조직하였다. 이두 사람이 공화정을 토대로 조직한 거는 1907년에 설립된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죠. 뭐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도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고요. 자,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신민회의 특징은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등을 설립해서 민족 기억과 교육도 육성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그 독립운동 기지를 서간도죠. 즉 남만주 삼원부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면서 독립운동 기지도 준비하면서 무장투쟁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 애국계몽적인 단체의 성격과 무장단체의 성격이 결합되어져 있는 게 바로 신민회라고 보시면 되고, 정답은 3번이고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남만주는 서간도 지역이라고도 해요. 남만주 삼원부 지역에 신흥 강습소, 그다음에 경학사 이런 걸 설치합니다. 신흥 강습소와 경학사 기억해 주시고요. 이두 가지를 설치하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도 역시 신민회의 모습입니다. 자, 나머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인영 중심으로 서울 진공작전하려고 했던 1번은 정미의병 때의 13도 창의군에 대한 설명이고요.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에 대한 설명이 되죠. 4번의 만민공동에 나오면 러시아를 굉장히 크게 규탄했던 독립협회. 가 됩니다. 이렇게 각자 정리해 주시고 12번 넘어가 볼게요. 밑줄 친 개혁. 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그리고 개혁했다. 1차 갑오개혁이죠. 자,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에만 사용이 돼요. 2차 갑오개혁 직전에 군국기무처가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군국기무처를 이용한 개혁은 1차 갑오개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1차 갑오개혁에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바로 폐지. 좀안 좋았던 관습을 폐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신분제 폐지도 있지만 정답은 1번인 과거제 폐지, 그리고 연좌제 폐지, 조혼제도 폐지, 그 다음에 청나라의 연호 폐지 등등 폐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폐지, 무엇무엇에 폐지한다는 포인트는 웬만하면 다 1차 갑오개혁에 몰아주시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이 바로 될 수가 있고요. 자, 2번, 3번, 4번을 보면 헌의 6조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가 내세웠던 거고요. 1차, 2차 갑오개혁에는 을미개혁과는 관련이 없고요. 광무양전은 광무개혁, 대한국국제도 광무개혁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갑오개혁과 을미개혁까지의 연도는 94년부터 96년까지죠. 96년까지인데, 여기 보이는 대한국국제, 이거 기억해 주세요. 대한국국제, 99년도예요. 대한국국제 99년도에 만들어진 일종의 그 대한제국이 만든 헌법적인 성격의 그런 법령인데, 갑오개혁이나 을미개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국국제, 국구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인데, 유교구신론, 그리고 맨 끝에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바로 박은식 선생이죠. 박은식 선생의 특징은 한국자 들어가는 책을 써요.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한국통사. 그러기 때문에 정답이 1번으로 캐치가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은식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혼을 굉장히 강조하죠. 혼. 그래서 박혼식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혼을 굉장히 강조하는 인물이고, 또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하시기도 했죠. 이두 가지 포인트까지 같이 가져가 주시고, 자, 나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 통일화는, 뭐, 나중에 이제 조선어학회에 대한 설명이죠. 대표적으로는 인물은 뭐 최현배 선생 같은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실증사학을 지향하는 진단학회는 이병도 손진태. 이것도 암기 팁이 있어요. 병을 손으로 진단한다. 병도 손으로 진단한다. 이 병도 손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 병도 손진단, 손진태, 손진단, 진단학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유물사관의 바탕을 둔 조선사회 경제사는 백남운이라는 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또 이제 4번을 약간 부가 설명하면, 일본이 한국 사회는 정체되어져 있다고 하는, 조선 사회는 정체되어져 있다고 하는 정체성론을 비판했던 분이기도 하죠. 4번의 백남운 선생은.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 14번. 자, 진주에서 시작된 혁명운동입니다. 여기 보면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 운동, 항평운동. 자, 우리가 평은 이렇게 약간 그런 데 많이 쓰죠. 평평하다, 즉 똑같아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는 거는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일단 형평운동이 제발 우리 좀 형평성 있게, 제발 좀 공통적으로 좀 대해달라, 평평하게 똑같이 좀 대해달라라는 걸 주장한 거죠. 평자가 들어가는 거는 약간 균형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좀 많아요. 조선시대를 잠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분당 정치가 굉장히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정치잖아요. 그거를 공평한 정치로 바꾸려고 했던 게 뭐죠? 영정조의 탕평 정치죠. 일단 탕평. 거기도 평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자가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굉장히 균형이 무너져 있거나 있던 이런 것들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평자가 들어가는 거. 백정의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평평성 있게 해달라.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지역사가 굉장히 조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뭐,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시작했다는 거, 평양 지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서울에서. 이런 것들이 왜 많이 될 수가 있냐면, 여기 이제 뭐, 진주가 나왔지만, 다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진주와 관련돼서
뭐 이런 형평운동 나오고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 한번 맞춰볼래? 뭐 이러면 진주와 관련된 것들은 뭐 김시민 장군이 임진왜란 때 했던 진주대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세도정치기 때 있었던 유계춘이 주도했던 진주밀란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사 문제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각자 정치사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역사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흐름이나 문화재 공부할 때, 특히 문화재 공부할 때뭐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석탑, 경주 분황사 석탑 뭐 이런 것처럼 앞에 지역 이름을 꼭 같이 처음부터 공부해 주시면 지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고, 정치적인 흐름에서도 어떤 사건을 아 이거 이 지역이네라고 같이 처음부터 체크를 하면 지역사 공부가 함께 돼요. 사람들이 이제 지역사 공부까지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지만 따로 공부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역사는. 그러니까 같은 정치사나 문화사 공부할 때 특정 지역으로 설명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지역까지 같이 가져가서 처음부터 공부하시면 지역사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 백정과 관련돼서는 3, 4번은 뭐 관련이 없고 그 후에는 여성운동단체죠. 여성운동단체 인간 관련이 없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흐름이죠. 동학농민운동의 흐름이고 여기서 일단 공주우금치 전투가 나왔으면 공주우금치는 2차 동학전쟁이죠. 황토현은 1차 동학전쟁, 동학봉기고 그러면 1차랑 2차 사이에 올수 있는 것.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집강소설지나 전주화야. 혹은 뭐그 전주성을 점령했던 전주성 전투 등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자, 바로 나왔네요. 정답이 3번이죠. 이 사이에 있는 거. 자, 요거 보면은 이 동학농민운동은 1890년대에 일어나죠. 임오군란 같은 거는 1882년, 80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이제 뭐 관련이 없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그 경비병 재물포장 역시 임오군란과 관련이 있는데요. 임오군란 끝나고 맺어진 거고요. 1번하고 4번은 80년대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걷어내시면 되고 전봉준이 강군에 체포돼서 처형당하고 되어져 있죠. 전봉준의 처형은 동학농민운동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우금치전투 이후에 그 순창 지역에 그 피신해 있던 전봉준이 체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게 동학농민운동의 끝. 즉 전봉준의 처형은 이 뒤에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령을 내세운 단체. 일단 단결과 기회주의를 조금 강조점을 두시고요. 단결했다. 그러면 서로 찢어져 있던 게 뭉쳤다라는 게 되죠. 신간에는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쳤던 단체가 신간회가 되고 기회주의를 부정한다. 자, 1920년대, 27년에 신간회가 성립이 되는데 20년대에는 자치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 자치론이라는 거는 일단 그 일본과 타협을 했던, 그래서 이들을 타협정 민족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치론자나 타협정 민족주의자들, 일본의 일제강점을 인정하는 선에서 조선인의 자치를 주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자치론들은 일제강점기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히 스며든 거죠. 조선의 식민지 사회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신간에는 부정을 하게 돼요. 신간회 자체는 이들을 기회주의자다라고 배격하면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배척하게 되는데 자치론자들은. 그두 가지 표현이 여기 다 등장하죠. 그래서 단결을 공고히 하고 기회주의를 부정한다. 신간회에 대한 건국강령이 아니죠. 신간회의 행동강령이 되고요. 정답은 방금 얘기한 대로 4번이죠.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 세력이 협동전선을 만들고자 하였다. 단결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자, 이렇게 되고 1번은 흐름만 아시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60만세 운동은 조선 학생과학연구회라는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단체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 1926년에 여기에 민족주의 계열이 참여하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요.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찢어져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바로 정우회 선언입니다. 정우회라는 그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가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민족주의자들과는 단결을 할수 있다. 즉, 타락하지 않은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비타협 민족주의예요. 일본과 타협하지 않은 민족주의자들. 즉,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방금 제가 얘기한 기회주의에 나오는 자치론자들이나 일본과 타협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얘기하니까 그들을 배척하는 민족, 그들을 배척. 즉, 일본과 타협하지 않은 비타협 민족주의와는 우리가 손은 잡을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게 정우회 선언이고요. 그 정우회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신간회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신간회의 성립 배경은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정우회 선언, 그 다음에 신간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간회가 이걸 준비할 수는 없죠. 흐름상 더 뒤에 있는 사건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면 암태도서적 증인은 1923년에 나오는 있었던 거고, 신간은 1927년에 성립됐기 때문에 암태도서적 증인을 주도할 수는 없었고요. 민립대학 선임운동 역시 1923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27년에 조직된 신간회가 운동을 펼칠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1, 2, 3번 지워주시고 4번으로 정답 가시면 되시고요. 문제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밑줄 친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시기, 자, 3.1운동을 계기로 강압적인 통치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판단한 일본이 문화정치됐다고 하죠. 그럼 문화통치. 문화통치가 내세웠던 이 시기는 1920년대가 되죠. 1920년대 상황을 골라보면 되는데, 바로 정답은 4번입니다. 유화정책이죠. 야, 너네, 그래서 그 20년대에 그 조선교육령에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죠. 왜냐면 3.1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저항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3.1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으면 물론이고, 연인은 250만 명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인 인구의 15% 20% 이상이 되는 애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큰 저항을 받아들인 건데, 벌벌 떨면서 통치를 바꾸죠. 모든 것을 유화하는 유화 정책으로. 그래서 조선어도 필수 과목으로 하는 2차 조선교육령도 선포하긴 하지만, 조선인들의 글로 된 민족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창간도 허용을 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점에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민립대학 설립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평평운동, 소년운동 등등 뭔가 이런 민족계열과 관련된 민족운동은 20년대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일본이 풀어줬으니까 조금. 풀어줘서 이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모든 대표적인 운동들은 전부 다 1920년대로 몰아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국채보상운동은 국채. 정부에서 서상돈에 의해서 시작한 거죠. 나라빚을 갚아야 한다. 국채, 기역, 치읓. 국채, 기역, 치읓. 이게 07. 국채, 07. 기역, 치읓하고 똑같죠. 1907년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개항기 때. 거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지워지고요. 국문연구소는 1907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화폐정리사업은 1904년. 1차 한일협약으로 들어왔던 재정고문 일본인 메가다가 실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일제강점기 전 개항기 때가 되니까 대한제국 시기가 되니까 X.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1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김원봉이 만든 이거는 일단 바로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2번하고 4번은 먼저 한번 해보면 독립의금부잖아요. 뭐 독립의금부가 뭐 김원봉이 나오지도 않고 이건 그냥 넌센스죠. 넘기시면 돼요. 넘기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 신흥강습소는 아까 얘기했죠.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1번하고 3번은 1번 같은 경우는 김구 선생님이 이제 그 임시정부의 침체를 만회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한인애국단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인애국단과 의열단의 가장 큰 차이는 의열단은 기관을 많이 던져요.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 밀양경찰서, 도쿄, 궁성, 이중교 등등.
뭔가 건물이나 이런 데 많이 던져요. 근데 한인애국단은 이봉창 의사가 일본 왕에게, 윤봉길 의사가 시라카와 육군 대장에게, 인물에게 많이 던진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그걸로 그냥 1차적인 비교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김원봉이 설립한 의열단은 기관에 던졌으니까 바로 조선총독부에 던진 3번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요거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의열단이 했던 것 중에 상해 황포탄 의거라는 게 있어요. 상해 황포탄 의거. 이걸 왜 조심해 주셔야 되냐면, 이거는 의열단이 했던 것 중에 좀 유일하게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육군대장 다나카를 직접 저격했던, 직접 저격한 그런 의거예요. 이 상해 황포탄 의거가 유일하게 인물에게 직접 저격한 의열단의 의거다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나머지 한일애국단과 의열단은 기관과 인물에게 던지는 게 달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19번 문제, 가해 활동. 자, 여기 보면 미소공예를 촉구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이 흐름을 보시면 돼요. 신탁통치가 결정되고 나서 신탁통치에 필요한 정부 구성을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설립이 되죠. 근데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미국과 소련이 의견 차이 때문에 결렬이 돼요. 다시 언제 재개한다는 발표도 없이 그냥 결렬돼요.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정읍 발언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읍 발언에 저항해서 무슨 소리냐, 무슨 단독 정부냐, 우린 한민족인데 같이 통일 정부를 해야지. 그래서 좌익과 우익 세력이 합쳤던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돼요. 좌우합작위원회, 방금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정답은 좌우합작 7원칙.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좀 다시 빨리 열어달라, 이승만 같은 애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않느냐,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1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한 건 아니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여운형 선생, 아 그리고 이제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그 활약했던 두분 여운형과 김규식 선생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운형, 김규식. 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거기 1번에 나오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도 여운형과 안재홍이란 분이 주도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의 공통점 때문에 1번으로 이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3번에 해당되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정부 수립되고 나서 제헌국회,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가 했던 일이고요.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은 조서항 선생의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했던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자, 4.19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거고, 5.18 민주화운동도 전두환이 아직 대통령 되기 전. 그러니까 이렇게 불렸을 때죠, 전두환이. 신군부라고 불렸을 때이 신군부의 권력 수립을 막기 위해 일어난 게5.18 민주화 운동이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답은 이 사이에 올수 있는 거.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흐름 해주세요. 정부만 일단 얘기하면 이승만 정부,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허정과도 정부가 잠깐 수립되지만 장면 정부가 들어서죠. 그 다음에 장면 정부를 무너뜨린 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고요. 박정희가 이제 1979년에 총 맞아서 죽었던 12.6 사태가 끝이 나고, 그 뒤에 신군부라고 불렸던 전두환이 등장을 하고, 전두환이 나중에 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권력이 끝이 나면서 부차개헌이 이루어지면서 그 뒤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시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승만이 떨어져 나가고 전두환이 되기 전, 그러면은 장면 정부랑
박정희 정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장면 정부의 내용은 없어요. 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한 게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1960년대 모습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발췌 개헌은 우리나라 첫 번째 개헌이에요. 그래서 1952년에 당시 전쟁이었는데 임시 수도였던 그 부산에서 있었던 게 바로 그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고 1차 개헌으로 발췌 개헌이라는 개헌이 만들어지죠. 그 개헌이 처음에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1번은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3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유, 기, 기. 유는 유엔 동시가입, 기는 기본합의서, 그리고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유, 기, 비. 요거는 노태우 대통령의 특징이고요. 요걸 제가 하는 이유는 이 문제랑은 관련 없지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본합의서 내보내면서 이거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유엔 동시가입이 많이 나와요. 그냥 그 의식의 흐름상 뭔가 합의했으니까 유엔에 동시가입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유엔 동시가입은 노태우 대통령상 기본합의서보다 먼저 있었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기본합의서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번은 일단 노태우 정부고 자, 6.15 남북 공동성명은 그 김대중 정부 때 최초로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맺은 거죠. 6.15 남북 공동성명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졌던 발표 선언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고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마지막 문제 정답은 20번이고요. 자, 이제 그 지역인재국어 20문제를 한번 해봤어요. 2021년도.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2020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영상을 올릴 생각인데, 지역 인재가 이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 아마 이런 게 조금 이제 다시 추세로 돌아오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무조건 대학 가야 돼. 대학 가서 취업해야 돼. 뭐 이런 게 90년대 흐름부터 2000년대 초반, 2000년대까지 막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대학 나와도 취업하기 힘들다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들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찍부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해요. 꿈을 가져야 될 나이에 벌써 취업난을 눈치채고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지역 인재 구급은 그 실업계 고등학교나 그 지역의 인재들을 뽑는 어떻게 보면 구급 계열의 수습 직원을 뽑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공무원 시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자체가 영어, 한국사, 국어밖에 시험을 안 봐요. 과목이 세 개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또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인지 구급, 한국사 2021학년도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요즘에 이런 해설 영상 많이 올리니까 해설만 올리는 그런 채널은 아니니까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재밌는 영상 이제 앞으로 올릴 계획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